출애굽기 20장 24절 한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토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요 순간까지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요 24절에 토단을 쌓으라 라는 요 순간까지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다, 인상적이었다라는 게 어떨 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붓이 있잖아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서 첫 번째 콜링하는 그것이 모세 인생에 가장 인상적이지 않을까? 아,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들이에요. 이 바로 궁정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운, 기술을 익히고 무술도 익히고 이런 삶도 참 모세로서는 인상적이죠. 신구약에 많은 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구약을 대표하는 분은 모세고 신약을 대표하는 분은 사도 바울이죠. 이 참 두 대단한 그 학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또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바란 광야에 40년 목동 생활했던 그것도 나름대로는 인상적이죠. 우리가 지나온 것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은 참 좋았던 그런 것도 내게는 인상적이지만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도 우리는 잊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모세 보면 또 열 가지 재앙. 모세가 콜링을 받고 애굽의 바로 앞에서 열 가지 재앙 나타낸 것도 하나님의 그 참 어미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도 모세로서는 아주 임프레시브하죠. 그 다음에 보면은 홍해 앞에 딱 봉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하고 부르짖을 때에 모세가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야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홍해가 쫙 갈라질 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인상적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 보면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저는 모세 인생에 있어서 이 십계명을 받는 40일 동안 참 인간으로서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지만은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돌비를 주었을 때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다른 것은 다 단회적이에요. 부시에 불이 붙는 것도 단회적이고 열 가지 재앙도 단회적이고 홍해를 가르 추레고 바르고 홍해를 가르고 뭐 마라의 선물 뭐 이런 다 단회적이에요. 그러지만은 이 십계명은 그것도 물론 그때 두 번이군요. 십계명을 한번 깨버려서. 그렇지만은 이 십계명은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십계명은 계속 우리 민 사람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가장 인상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의 순간까지 이 세상 종말까지 이 말씀은 항상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모세 입장에서도 그게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24절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으라.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토단을 쌓으라고. 우리가 알지만 솔로몬 성전은요 엄청난 돈을 들어서 지었어요. 솔로몬이 역대상 22장에 보면 솔로몬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 외에도 돈을 많은 자료를 준비했고 또 직접 솔로몬이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금 1만 달란트를 내기도 하고 은도 내고 다른 자재들도 이렇게 쭉 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금 10만 달란트면요 모르긴 해도 한국 교회 전체 합해도 금 10만 달란트 택도 없습니다. 900조 정도 넘는다니까요. 그것도 오래전에 계산한 돈이에요. 한국 교회 다 합하면 900조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빌 게이츠 재산이 800억 불인가? 그 정도 되면은 한 80조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보스턴 씨를 다 사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건 nothing이에요. 그냥 금덩어리에 불과하고 그냥 재단에 불과하고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화려한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 보실 때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욱득거리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죠. 거기가. 그러나 사람들만 모이면은 비없는 구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 포로 후에 스룹바벨 성전도 보면은 대단하게 중건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건 헤롯 성전이죠. 어떤 사람은 헤롯 성전은 리노베이션을 했다 그러는데 헤롯 성전이 리노베이션을 46년 동안은 하지는 않아요. 그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들어서 지었단 말이에요. 걸려서.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재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2장 20절에 말씀하셨을 때 예,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느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 들어서 지었다. 그런데 3일 만에 지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오해를 하며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한 지내서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어날 것을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는데 사람들은 액면 그대로 그 헤롯 성전이 무너뜨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뚝딱 지을 거다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은 화려한 것들 좋아합니다. 화려한 것들 좋아하는데 그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토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토단을 쌓아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토단을 쌓아서 거기에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28장에 보십시오.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죠. 거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내 번 모든 것을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서 바치겠다라고.
그러면서 야곱이 일어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이라고는 없었어요. 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는, 하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할 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육신이 끝나고 영혼은 지옥 가겠죠.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토단을 사서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동물을 희생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룩한 불로 그 희생 제물을 전부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게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정말 희생 제물이 되어서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그 아름답게 흠향하듯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내가 정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물론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되셨지만은 그 얘기 번제를 드린 조건이 있습니다.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리는데 흠 없는 일년된 숫양, 숫염소, 숫소 이거를 조건이 그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귀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지는 게 가장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와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죠.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삶을 사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친을 위해서 동물이 희생되는 거예요. 화목제물. 여기는 출애굽기 24장 이하에 보면은 정을 돌로 따듬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제물. 물론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회개, 야, 내 같은 죄인이 그걸 또 어떻게 말 한마디도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용서받을 수 있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회개하고 여러분 방송을 듣는 분들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다시 집에 가지고 죄를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버려버리세요. 시편에도 보면 우리 죄를 통해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 미가서에도 보면은 우리 죄를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 이사야에서도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단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단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물을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와서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옮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20장 7절에 보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안 불러요. 그 야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로 부르죠. 그 영어 성경에 로드라는 거. 한국 성경은 주로도 번역하고 여호와로도 번역하는데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로 그대로 번역하죠. 이 야훼 하나님 만약에 저도 뭐 이스라엘 저는 못 가봐서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선교사들이인데 들으면은 이스라엘 집에 가서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쫓아내 버린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유교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할아버지 존함이라든지 아버지 존함을 잘 안 부르잖아요. 굳이 불러야 되면은 함자를 띄어서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아마 성경적인 의미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하물며 부모 이름도 안 부르는. 그래서 한국에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대코가 있었어요. 대코.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오면은 그 부산에서 시집 왔다면은 부산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산어른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것도 언제 한번 토론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부르는 게 괜찮지 않느냐. 여호와의 이름 얼마나 높이고 찬양받아야 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어떤 여호와의 이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강권적으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시고 정말 이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대대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혼자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잘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가슴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삶에 강림하셔서 직접 오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복 좋아하잖아요. 창세기에 복이라는 게 77번 나온대요. 신구약 성경에 600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도 복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복받아라 그럼 뭐 기복신앙 하는데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한국은 복을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정 때도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고 구정 때도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요즘 보면요 인터넷에 많이 다닙니다. 이 세 구절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보기만 다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비록 우리는 토단 같은 토단, 흙으로 만든 제단 같은 우리 존재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심령 심령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약속 굳게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생애가 빛나고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고 여러분의 생애가 영화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정말 저희들이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그 말씀 굳게 잡고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